오늘 이 밥을 가지고 이 상한 밥을 발효를 시켜서 맛있는 제주 전통 음식 신다리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신다리요? 신다리. 맞아요, 신다리. 눈이 많이 오던 2월에 네. 신다리에게. 다시 갔다 와면 여름이 막 시죽에 밥을 그건 이리다가 요 누룩마그냉에 설마 혹시나 뭐 흑퇴치 밥은 주는 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나? 야, 그래도 어디 안 합니다 이제 금방 와, 진짜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다고 했던 이 신다리.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형 인내지 마! 인내지 마! 왜? 왜? 무슨 일이야? 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여기 앞에서요. 조금 전까지는 정말 제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신다리도 만들어 봤는데 그 신다리를 남녀노소 모두 다 즐길 수 있도록 제가 요즘의 트렌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럼! 아, 요즘 트렌드로 어머! 과일도 들어가고요. 네. 브런치잖아요, 브런치. 제주 가보니까 브런치죠. 제주? 우리 상이 뜸버거 먹고 또르또릉 고치, 또르또릉 먹어도 고치 향만 나. 아, 근데 방금 뭐? 상해, 상해 떡? 상해 떡이라고? 이게 상해 떡이야? 네. 상해 떡이 뭐야? 아, 상해 떡. 상해, 상해서 상해 떡이에요. 상해 떡. 상해 떡, 상해 떡. 신다리를 넣고 발효를 시켜서 만들었었어요. 예전에는 보리가루, 뭐 좁쌀가루 이런 것만 보면 거무튀튀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얘 눈처럼 하얀 밀가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도 그 상해 떡을 많이 자주 드셨겠네요? 네, 저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많이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저 이거는 또 뭐 프랑스 바게트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프렌치 바게트 이런 거. 바게트 파. 생긴 게 좋은데. 프렌치 바게트. 어머니 한 단 해보실래요? 프렌치 바게트.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는 순간. 프렌치 바게트 한번. 프렌치 바게트.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프렌치 바게트 맛있겠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 러시아 쪽이라서. 워낙에 상에 올리는 거 기자 솔해근에 곤덕형 헛을 올리고 먹는 사람 먹는 때 시기에 따라 다 틀려. 동글라 그걸 떼고 이축할 거. 네. 제주 브런치. 이거는 지금 이 상해떡을 가지고는 상해떡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고 신다리를 만들었잖아요. 신다리. 저도 이제 신다리를 이렇게 좀 걸쭉하게 만들면 요거트처럼 잼 같아요. 되죠. 잼 같기도 하고. 그럼 젤리 넣는 거예요? 아, 젤리 넣은 게 아니라 이거를 단맛을 여기 감귤청으로 만들었어요. 감귤청을 넣고 네, 같이 섞었으니까 아까 색깔이 하얀 거에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된 거잖아요. 감귤에 설탕을 넣고 막 졸여서 그 액을 만들 거예요. 이때 따뜻함을 보면 차가 되는 거죠. 엄청 달콤하다. 네. 이 신다리와 감귤청을 합쳐서 만든 특별 소스. 무슨 맛이에요? 신다리 플러스 플러스? 신다리 플러스 플러스. 아. 와, 상큼해요. 지금 뭐 치아 같아. 제가 맛있죠? 맛있겠다. 요새 젊은 사람들 좋아하죠.
그런 이런 아, 빵은 이 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머지 재료들이 같이 감싸주는 그러니까, 거 맞아 그게 아니죠 감싸주는 그 느낌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애들 많이 먹겠죠? 아, 네, 아이들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식구가 꾸준하게 있는 거 같아요 야채도 많이 먹 이런 전통 음식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진짜 인기 짱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이거 오늘 가면은 또 생각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고 뭐 또 새로운 뭐 종류가 있나요? 있어요. 오늘 동지가 지나고 나면 농한기가 찾아오거든요. 농한기. 예. 농한기. 농한기가 찾아오면. 시기인가? 그러면은 가을에 이제 좁쌀을 수확을 해요. 좁쌀이. 그러면 좁쌀을 수확하고 나서 그 좁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엿을 굽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엿을 굽기 직전에 또 하나의 음료가 탄생하는 거죠. 와, 처음 들은 거예요. 제주도 골감주예요. 골감주요? 신다림 말고 그러면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거네. 네. 골감주 바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크릿 아일랜드! 어머니도 같이 주셨어요. 시크릿 아일랜드! 예! 아 여기 지금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또 만들어 볼 전통 음료는 골감주라는 거예요. 골감주요? 네. 꽃감주? 꽃감 나도 살짝 그렇게 들었는데 꽃감이 들어가는 건가요? 골감주인데요. 골이 지금 엿기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여기에 있는 엿기름인데 그게 제주도 말로는 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 골감주에 들어가는 재료가 이게 전부인가요? 설마 또? 차조하고 네, 차조 엿기름이라고 하는 골하고 달랑 두 가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아 정말요? 네. 왜 이렇게 적어? 너무 간단해 그래서 사람들이는 많은 재료 아니고 재료 두 개 정도에서 이런 맛있는 거나 맛있는 거 아직 모르겠네 아니 맛 있겠지 이거 어머니 장인의 손인데 골감주 그럼 골감주는 그러면 주잖아요 주 그러면 술 네, 술이니까 이거 한 잔 먹으면 골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는요 네. 술을 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효됐다는 거를 의미하는 주자예요 아 오늘 한 잔 먹나 했더니 그거 아니군요 힘내요 집에 가서 한잔 하세요 아 근데 아까 신달도 그렇고 이 골감주도 그렇고 재료가 또 딸랑 두 개인데 그럼 대체 신다리랑 차이점이 뭐예요? 골감주는 엿기름을 사용하는 반면에 신다리는 누룩. 누룩. 네, 그래서 그거는 발효되면은 그냥 걸러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지만 이거는 이제 이거를 놓으면은 쌀이 다 삭으면은 이물을 짜가지고 솥에서 몇 시간을 은근한 불에서 딸려요. 아, 또 끓여야 되는 거야. 네. 아, 뭐예요? 엿기름은 뭐예요? 신다리는 누룩이 네. 누룩 속에 들어있는 곰팡이 균을 이용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같은 보리기는 한데 이거는 보리를 따뜻한 물을 주면 싹하고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엿으로 그럼 막 달아져요. 예, 단맛이 확 생겨요. 그래서 엿으로 길렀다. 그래서 엿기름이에요. 아, 그 엿으로 길렀다 해서 엿기름이라고. 네. 그걸 제주도에서는 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먹어보니까 진짜 달라요. 달콤해. 달라요. 이거는 제주 특별한 종통 네. 찹쌀이에요? 차조. 차조. 네. 차조가 제주도에 많이 있어요? 예. 네. 제주도가 원래 곡류 종류들이 보리쌀, 좁쌀 이런 것이 잘 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아무데나 뿌려도 잘 자라는 거니까 이제 좁쌀도 두 가지예요. 이제 모인조, 흐린조라고 해서 하나는 이제 밥에 넣어서 섞어서 밥을 해먹는 예, 그런 좁쌀이 있고 찰기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떡이나 술이나 이런 걸 담그거든요. 원래 한국의 전통 음식에 식혜와 감주는 엄연히 구별이 돼 있어요. 아,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식혜는 밥알이 동동동 떠 있는 상태고 감주는 그걸 완전히 짠 거예요. 그래서 밥알이 없어요. 근데 완성된 걸 빨리 보고 싶었어요. 좁쌀은 껍데기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엿기름을 넣고 그냥 해서는 잘 이게 전분이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밥을 해서 예,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이제 엿기름을 넣고 발효를 시키는 거죠. 엿기름을 넣습니다. 이거 이거 끼고 많이 넣나요?
뜬금없는 뜬금없는 질문이 이렇게 하면 한 몇 인분 나올 건가 이거? 어? 먹는 사람이 얼마나 하염 먹느냐 조경 먹느냐. 아니 그래? 보리를 그냥 겉보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겉보리는 껍데기가 있는 보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다 담갔다가 그래서 또 따뜻한 데다가 펼쳐놓고 물을 계속 주다 보면 싹이 돋고 뿌리가 생겨요. 그래?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단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안에 아밀라제는 효소가 생성이 되거든요. 아밀라제? 네. 그래서 그 엿기름을 엿으로 길렀다. 길렀다. 아, 그 기름이라는 게 오일의 그 기름이 아니라 길렀다라는 네, 거죠. 그런 뜻이에요. 제가 상용형을 제가 길렀습니다. 상용 기름. 그럼 이거 벌써 이게 사용하잖아. 이게 예, 이게 접서 예, 벌써 녹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가요? 예. 아니 주게. 이거 솔 이거 다 이제 녹지 놓으면 한 서너 시간 기다려 사 주게. 아, 응. 그럼. 우리 기다려. 서른 기다리지? 서른 30. 응, 노래라도 한번 기다려 사 줘. 노래라도 불러서 기다려 주. 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서너 시간 지났죠? 아, 벌써요? 벌써 이제 지났어요. 정말 같이 지나가네. 아니야, 아까 이 앞에서 확 지나가는 거 안 봤나? 이거 화살 같은 거예요. 아, 이거 어려워요. 리투아니아에서 온 사람 이만염이 막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못해도 잘한다고 해주는 게 방송이에요. 아니야. 너와 나의 연결. 네. 색깔이. 아, 그냥. 약간 색깔 막걸리 느낌도 나는데. 네, 이제 이거를 솥에 가서 부어가지고 이렇게 센 불에서 하면은 안 되고 은근한 불로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 5시간이요? 자, 5시간 또 끓여서 자려입니다. 그러니 보양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남자 중에 남자. 와, 이거 진짜 6시간 동안. 이야. 내가 또 잘해. 와. 잘하네. 기가 막히죠, 제가. 어우. 어,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뭐 다 어디 갔어 이거? 닭을 삶아서 찢어 놓으면은 제주 말로 동녀. 동녀. 제주에서는 닭 보고 덕이라고. 아, 동. 어. 그다음에 껌 잡아서 그 고기를 찢어서 엿하면은 껌녀. 껌녀. 한자들 이신 집인 옛날에 이 보양식 어서구나. 건혜근행이 예. 해주면은 돈 오신 사람들은 이거 못 먹으면. 도서 하인 들하고 시간도 하인 걸리고 어찌 보면은 이게 전에 그 전에 만들었던 신다리보다는 조금 더 고전이다라고 시간도 너무 너무 많이 걸려. 정성이 많이 들어가구만. 근데 이거 언뜻 보기에는 이거 신다리랑 똑같이 보이는데 오, 이게 걸쭉하네요. 오, 걸쭉하네요. 끓이는 거에 좀 차이가 있어요. 끓이는 그러니까 거 차이요? 음료를 많이 만들려면 적게 끓이고 또 더 달게 만들고 또 걸쭉하게 그렇게 만들려면 또 오래 끓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다 예. 오, 이거 보세요. 오, 오. 이거 무슨 유치한데? 아까기? 예. 어떤 맛일까? 그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업그레이드가 돼서 업그레이드 된 맛. 되게 깊은 맛이에요 이거 진짜로. 업그레이드? 네, 엄청 고소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러이 골고루 그냥 먹으려면은 물을 조금 많이 넣으면은 좀 이렇게 음료수 같이 하고 더 자기 식구가 좀 맛있게 이렇게 먹으려면은 약간 좀 오래 약간 졸여 좀 저 끓이면은 이렇게 약간 걸쭉하고 특색이 있어요. 예.